왔어, 풍경아. 야, 네 것도 온 것 같다? 응? 풍경아, 이게 어쩌냐? 너 아까, 너 저기 평상시에는 그 뭐야, 저기 우체부 아저씨 오면은 막 앙사를 지키고 막 그러더니, 응? 오늘은 아주 그냥 너무 반가워하던데? 너 눈치챈 거 아니니? 아니, 우리 풍경이가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면은 잡아먹을 듯이 막 쫓아다니면서 짖고 그랬어. 아저씨들이, 아이고, 야,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더니, 아이고, 저번에 한 번 우체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말이라, 자기 거 간식 주고 갔잖아요. 요게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가방이 왔는데, 어우, 야, 풍경아. 야, 이건 순인 간식 왔다고, 이번에 오늘 순인 간식도 오고, 김, 어머, 물티슈도 입고 왔고, 이것도 뭐야? 야. 세상에, 뭐지, 이거는? 있잖아. 큰 거 쓰레기 같은 거 버리라고 사다 주신 거 보내주셨나 봐. 물티슈하고 치킨타월도 보내주셨네. 아, 내가 없는 것만 딱딱 알아서 골라서 보내주셨네. 아이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이게 손빨래만 하거든요. 거기 빨래 저기 이불 빨래는 뭐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그러길래 내가 풍경아 내가 그랬잖아. 세탁비누 좀 부탁드렸거든. 그랬더니 우리 가자 이거. 나 이런 과자 좋아하는데. 야, 나 뭐 이러면 농사 짓기 싫다 이런 말 나올 수 있네. 야, 풍경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간식인 것 같아. 얘 이거 어쩌냐? 너 오늘 어쩐지. 우체부 아저씨 너무 반기더라. 야, 풍경아. 야, 이게 뭐냐? 세상에. 야, 이거 네 간식이야. 풍경이 너 먹었지, 이거? 응? 일하라고 코팅된 장갑까지 보내주셨네. 이거, 이거는 뭐지? 이거는 아 한중경과 블루. 이거 네 거다. 내가 보니까, 야 풍경아, 이리 와봐. 이거 하나 먹어라. 너 어제 감춰가지고 너 아버지하고 네 어제 내가 두 개나 줬는데 하나 두 개 다 감춰가지고 너 아버지 다 줬지? 와, 감사합니다. 일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요거. 야, 근데 니 너무 살쪘다, 이제. 윤이 자르르. 야,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뭘 한 개만 먹어라. 내 눈앞에서 딱 먹어, 잉? 요번에는. 응? 내가 아낌없이 보내주신 거는 너 바로 줬잖아. 풍경아, 응? 아침에, 사실 아침에 하나 먹였는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아, 이거 무슨 체리 향이 난다. 냄새 맡아봐. 오, 체리향. 아유, 세상에. 그러고 가나.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물 교환하면서 내가 있는 건 나누고, 내가 없는 거는 또 주시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쌀농사를 좀 야무치게 지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어제 유튜브로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식량 문제가 이제는 큰 문제로 올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웬만한 논들 같은 거 이런 거 막 그냥 집 짓고 건물 짓고 그렇게 다 해버리고 나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꾸 노인들은 줄어들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꾸준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모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리를 심었고 이제 우리 이번에 기리를 수확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벼를 심을 건데 그거는 꾸준히 제가 놓지 않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다면 농사를 짓고 식량을 조금 뿌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년에 정확하게 하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식량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산중에 있어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이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지금 서울에 계시는 그
주영님, 이분이 보니까 서울로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로 가셔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니까 덜 힘들게 일해도 걱정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아, 더 열심히 벼나 그런 농작물을 심어서 이제 저와 인연 된 분들과 나눠 먹어야 될 때가 도래하고 있구나. 그치? 도래하고 있구나. 근데 얘가 오늘 요번에 좀 그걸 너무 많이 먹여서 한 제법 제법 살이 많이 찐 것 같아갖고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야, 그래. 우리가 산중에 살아도 이제는 이렇게 세상과 이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뭐 우리가 여기서 어? 그걸 어디 특별하게 뭐 백화점을 안 가도 어? 얻어먹는 세상이 됐네. 야, 야, 옷 베린다. 너무 앵겨붙는 거는 그거는 너의 도리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빨리 빚 같은 거 있으면 빨리 갚으시고요. 일을 벌리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세요. 그지? 멈춰서서 아, 내가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농사 짓고 강의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선능일치 사상이라는 것은 그 농사와 그 선, 참선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편안한 공간에 그 자복을 깔고 거기에서 참선을 하지 않지만 저는 풀을 잡고 호미자루를 잡고서 그 자연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인연되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일을 하다 와보니까 간식이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풍경이 간식하고 제 간식도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가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 간식이 궁금할 때였거든요. 우리 가자, 이거 이제 김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한 개만 먹겠습니다. 김은 견과류에다 싸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하기, 고추. 저는 아직 농사를 못 지었잖아요. 이제 뭐 고추 좀 더 있어야 심는데. 맵지도 않고 맛있어요. 이거하고 저는 견과류와 김하고 이게 맛있더라고. 합이 맞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건 파래 김인가 봐요. 굉장히 향긋해요. 파를 한 잔 마셔야죠. 우리 동생이 4살이고 제가 동생하고 나하고 2살 차이가 났는데 남동생이었어요. 제가 6살 정도 된 기억이 납니다. 6살에서 아마 7살인데 우리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강원도 원성 그 산골짜기 꼭대기에서 살았는데 전기도 안 들어왔고 물은 옹달샘에다 떠다 먹었어요. 근데 그때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작은 오빠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 형제들한테 오빠 동생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언니란 말도 안 썼고.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오빠라고 그래야 되고 언니라고 그래야 돼? 그냥 저분들은 저 사람일 뿐이고 나는 난데 오빠나 언니라 해야 돼.
그것을 제가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안 하고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빠를 안 불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소를 데리고 이제 풀을 뜯어먹으러 어느 언덕에다가 묶어놨나 봐요. 근데 그 뭐 14살, 15살 된 어린아이가 뭐 얼마나 지혜롭게 잘 매놨겠어요. 그래서 소를 잘못 매달아 놔가지고 뭐 이제 요주변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딱 소를 여기서 풀 뜯어먹으라고 이렇게 놔두면 소가 거기 주변에 움직이면서 풀을 뜯어먹게끔 그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잘못했는지 소가 망떨어지 떨어져서 죽었나 봐요. 근데 그날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 나랑 나의 남동생이랑 둘이 두 손을 딱 꼭 잡고 아지랑이가 막 올라오는 그런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좀 춥긴 6월달 그렇지 않았을까. 그 강원도 오지에는요 늦게까지 추웠거든요.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젊은 청년들도 오고 뭐 그러더니 이제 순경이 왔어요. 순경이 왔다 가고 나서는 그 소가 죽은 소를 어떻게 이렇게 하더니 그걸 파묻었던 기억이 나요. 소를. 그 소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묻었어야 되나 봐요. 그 순경들이 왔을 때 그 소를 다 묻었어요. 그 큰 소를 묻었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뻐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전기가 없었으니까 라디오도 없었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은 했지만 사람이 왔다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점심때인지 하여튼 간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름이 둥둥 뜨는 국물이 있는 먼 국을 먹으라고 줘요. 물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설설 쓸어가지고 어떻게 국을 끓인 국인 것 같아요. 기억에. 한 입을 입에 딱 넣는 그 순간에 바로 뿅 하고 나오더라고요. 뭔 이런 고약한 음식이 세상에 있나. 못 먹겠다고 나는. 한국한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못 먹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였냐면 연료로 죽은 거에 떨어져 죽었지만 그때도 그걸 신고를 했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순경이 묻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파 묻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뭐 먹을 거 없는데 그 파 묻어놓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다시 이제 파가지고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는 묻어놓고 마을까지 가려면 10리, 15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시 오겠어요? 그 산 중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제 그걸 끝내가지고 요리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래요. 뭐가 국이나 뭐 국물이나 어떤 그런 거에 기름이 막 뜬 거 있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고기 국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그 6살 이후로 제가 이제 국물 같은 거를 좀 안 좋아하게 됐어요. 국물도 안 좋아하지만 기름이 뭔가 이상하게 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싫더라고요. 이 아삭이는 그냥 오이 같아요. 오이. 우리 과자는 무슨 맛일까요? 가끔 한 번씩 먹어도 되긴 하겠는데 어렸을 때 남동생이랑 그 오지에서 사탕이나 과자를 하나 먹으려면요 10리에서 15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용돈도 물론 안 줬지만 한번 기억에 돈이 어디서 이제 우리가 그때 담배조리를 하고 돈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혼인지 했는데 눈가리 사탕 한 개가 동생이랑 한번 손을 꽉 잡고 그 멀리까지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백곡에 구멍가게까지 가는 게 1시간
반 정도는 걷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그때 동그란 눈깔 사탕이 있었어. 그거를 하나 사서 그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주옥은 동생, 남동생하고의 주옥밖에 없어요. 다 위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차이가 터울이 지기 때문에 그때 조금 일할 수 있는 나이 되면 위에 분들은 벌써 이미 어디서 일하고 있고 뭐 이미 객지를 떠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추억이 없어요. 동생하고 어쨌든 그 눈깔 사탕을 사서 먹었는데 왜 저는 단거를 싫어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보내주셨는데 아 견과류는 고소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단백질 섭취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달콤한 걸 먹으면 야채랑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근데 되게 아삭아삭하네요. 라디오도 없고 어린 시절을 그래 자랐기 때문에요. 제가 생일이 정월달인데 생일이 빠르니까 학교를 1년이 학교를 빨리 들어가야 했어요. 학교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를 1년 더 애를 갖다가 1, 2, 3, 4 그걸 좀 가르쳐가지고 다시 학교를 보내라고 선생님이 저를 보냈어요, 도로. 얘가 모르니까 학교 마치면 우리 집을 찾아오지를 못하고 왜 다른 애들은 다 각자 집이 이렇게 평지로 해서 신장로 이렇게 가니까 맨날 따라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는 글로 가면 안 되고 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걸 못해가지고 다시 1년을 꿇었답니다. 뒤진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돼서 이제 머리가 좀 깨지면서 구구단도 좀 제대로 외우고 똑똑해졌죠. 이제 그때 야물어졌죠. 그때부터. 요즘 말하는 유치원도 없었을 뿐더러 뭐 가야 한번 안 받아봤으니까. 뭔가 하나는 배워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피아노하고 서예를 좀 했죠. 잠깐 기초만 했어요, 기초. 숙녀가 돼서도 막 산에서만 사는 걸 좋아하고 하는 거 보면 과거 전생부터 산에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자꾸 나요. 산에서만 살았다는 기억.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도 부럽지가 않고. 진짜 달콤한 과자 오래간만에 먹어보네요. 달콤한 맛도 알아야 되는데 견과류 2개,
하루 견과류를 2개 먹었어요, 간식으로. 그 다음에 보리과자 2개, 김 1개, 아삭이 고추 4개, 고추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바람이 너무나 의심스럽게 불어.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평온한 일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였습니다.